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 전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근이 아니고 답답해지고요. 한숨이 나오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들어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전공하지 않았으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산업안전에서는 이 전기 과목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락 과목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목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게 한다고 해서 힘들면 안 되죠. 힘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하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과락 과목이 뭡니까? 과락을 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락은 20문제 중에 8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8개까지 괜찮아요. 7개 맞추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 8개에서 10개 정도만 맞추면 되는구나. 어려운 문제가 한 10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문제는 아, 이 과목에서 나는 안 맞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맞춰서 과락을 면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표시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아, 전기과목 할만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오히려 또 즐기자고요. 이런 과목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1번. 대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용접봉에 접촉한 경우 통전 전류는, 자, 통전 전류는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포기하고 하시면 안 돼요. 따라와 보시면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네, 나 다 꼭 맞출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드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통전 전류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전기를 공부하면서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공식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옴의 법칙이라 그랬죠. 옴의 법칙을 모르면 안 돼요. 전기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옴의 법칙 중에서 지금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I는 R분의 V라고 옴의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V는 IR이고 R은 I분의 V, I는 R분의 V.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단위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공식에 적용되는 단위를 모르면 이 단위를 바꿔서 함정을 만들어서 출제하면요, 내가 공식을 알고도 오답을 찾거나 잘못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든 공식을 암기했을 때는 그 공식에 쓰이는 단위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출제자가 그 단위를, 다른 단위를 냈을 때는요, 단위 환산해서 그 공식에 맞는 단위를 대입해야만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옴의 법칙에서는 전류는요, 암페어 단위를 쓴다 그랬죠. 저항은요, 옴의 단위를 쓴다 그랬습니다. 전압은 볼트 단위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류를 물었으니 전압과 저항값이 문제에서 주어졌겠죠. 그죠?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전압은요, 90볼트라고 볼트 단위가 나왔으니 그대로 90으로 넣어주면 되죠. 만약에 킬로볼트로 주어졌다면 볼트로 바꾸어서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항은요, 저항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 그죠? 접촉 저항이 있고 내부 저항이 있고요, 발과 대지의 접촉 저항, 전부 나에게 들어오는 전류를 막아주는 저항의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항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은 저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하면 31kΩ입니다. 자, 31kΩ인데 Ω이죠. 공식에서 적용되는 단위는 Ω입니다. 그럼 Ω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1하고 동그라미 3개를 쳤어요. 31,000Ω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비했으니 바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여러분들도 계산기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나누기 0.00290325 쭉 나옵니다. 끊어서 0.00295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0.00295
2구. 그런데 암페어죠, 그죠? 단위가. 0.002구. 암페어 단위는 너무 크다 그랬습니다. 1암페어가 1000밀리 암페어입니다. 그죠? 근데 암페어는 우리가 심실세동 같은, 심실세동 전류 같은 경우에 165 나누기 루트 T분의 165밀리 암페어잖아요. 그러니까 100mA 암페어만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치사 전류 값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암페어 단위를 쓸 일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밀리암페어를 쓰고 문제에서도 제시하거나 보기로 나오는 것은 다 밀리암페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 대부분의 전기에서에 들어가 있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단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줄로 계산해내는 I제곱 R킥 하는 공식도 있었죠. 그 공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페어 단위거든요. 그러나 밀리암페어를 넣을 때는 암페어로 단위 환산을 바꾸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 이론 과정에서 제가 기초로 철저하게 우리는 쉽게 유치하게 공부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론 과정에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한 번 더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위 환산에 관한 거요. 자, 그러면 암페어를 다시 밀리암페어로 바꿔야 되겠죠.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된다. 그죠? 곱작 법칙 아시죠? 그렇게 했어요. 1000을 곱해주시면 2.90322 뭐 쭉 나옵니다. 2.90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90 미리암페어. 할만하시죠, 그죠? 이런 거 하나씩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도 아, 저 정도 문제는 다음에 나는 꼭 맞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제가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